이런 것들이 사실 병원 성균입니다. 클로스트로디움이라고 해서 병원 성균인데, 이런 것들하고 더불어서 지금 열을 보고하시면 면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곰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곰팡이도 병원 성균이 맞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늬가 살기 없을려나? 어떤 무늬가요? 잘 모르겠는데 보이는데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이게 안 그러면 애기가 아주 어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네. 잘 모르겠네요 그쵸 네. 근데 뭐하고 어린아이라서 이빨이 지금 유치가 나고 있는데 영구치가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많이 깨물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은 제가 심장 청진을 해보고 하니까 어릴 때 심장 잡음이라고 해서 너무 어릴 때 좀 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들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살짝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 99% 아이들은 이런 심장 잡음이 성장을 하면서 없어지니까요. 이거는 오실 때마다 제가 체크를 해보는 걸로 귀 많이 끓고 이런 증상들은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분변도 정상이죠. 네. 그래서 변 한번 보면서 괜찮고 하면 아이 제가 오늘 귀 청소까지 완료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드기 있던 아이들이 귀 손대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귀 많이 깨끗해졌네요.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에 오늘 청소하고 오늘 제가 분변 검사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한번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잠시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시간은 한 2,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검사하고 다시 진료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가은 맞겠지? 지를 수 있어요. 귀 청소하고 웬만한 아이들 색깔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실 조금만 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병원 성균입니다. 클로스트로디움이라고 해서 병원 성균인데 이런 것들하고 더불어서 지금 변을 보고 하시면 변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곰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곰팡이도 병원 성균이 맞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어린 나이들은 조금씩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법인데 오늘 제가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클로스트리오디움이라는 균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치료가 다 된 거고요. 요런 동그랗게 보이는 요런 것들 있잖아요. 곰팡이들은 아직까지 시야마다 한두세 개씩 조금씩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병원 성균이 클로스트리오디움뿐만 없어지고 하면 이건 아마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청소만 하고 먹는 약 없이 치료는 좀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변 상태 괜찮고 완전하게 뭐 생활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그때쯤 돼서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예방접종을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가능하는가요? 오늘도 가능하긴 한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혹시 이 접종 맞고 나면 그것도 범백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면역이 또 뚝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염이 하면 또 설사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자님 너무 바쁘시고 해서 일정이 좀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변이 완전하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경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시간 나실 때 접종을 시작하는 게 어떠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귀는 제가 깨끗하게 지금 청소하고 마지막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 고양이들은 특별한 게 이 어렸을 때 귀신드기의 감작이라고 해서 한번 걸린 이후에는 귀 안에 분비세포라고 해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꾸준하게 초콜릿 색깔 귀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저분하고 하는 것들 제거하는 거는 귀지를 제거한다기보다는 귀 안에 들어있는 귀신드기들 사체들을 지금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 요거는 아마도 평생 동안이라든지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초콜릿 색깔 귀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귀 바깥 부분에 좀 지저분하게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때 되면 보호자님이 손에 화장품 같은 거 조금 적시셔가지고 딱딱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귀 안에는 세정제를 넣는다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큰 이상 없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접종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인도가 만두하고 특사에 자리를 자꾸 먹으려 하거든요. 네. 제가 몇개 올려놨는데 또 만두가 또 인도 사료를 먹더라고요. 특산이도 안 먹는데 원래 이제 서로 바꿔서 먹는 게 모든 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애는 큰 애 하는 거 그대로 가고 싶어 하고 큰 애는 또 작은 애한테 뭐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질투를 느껴서 막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똑같은 고양이 사료에서 사실은 큰 뭐 탈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서로 너무 번갈아 먹는다고 하면 차라리 사료를 섞으세요. 고민 사료하고 편 사료하고 섞어서 반반씩 그냥 넣어두면 같이 먹을 걸로 먹게 되거든요. 그래도 탁산이 종류니까 제가 종류용을 먹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보면 분유라든지 어린아이들 먹는 것들 이런 거 맛있거든요. 그만큼 고열량이고 맛이 좋습니다. 지방도 많고 그렇게 되면 더 맛있어요. 어른들 먹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합사를 시키는데 그 떡상이 많은 걸 조금 경계는 해요. 경계는 하는데 받아주기는 하죠. 근데 어리다는 걸 많이 아니까 가만히 있긴 있는데 친해지지는 아직 않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동안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나이가 진짜 한 3살, 4살 되는데 입양을 하면 진짜 뭐 한 몇 년씩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렸을 때 또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받아줄 수 있지 싶어요. 옆에서 하는 거는 잘 지켜보고 있어요. 예. 한 번씩 학질을 하고 만든다. 예.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보다 적응을 더 잘하실 싶어요. 한 아이 있는데 한 아이 공개가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 공개여서 더 잘 받아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착한 거 같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인두야, 나 멍뚱한 생기땡이야, 눈 보면. 얼마? 이들이 와서 1차 접종하자. 오늘은 혹시나 모를, 아직까지 곰팡이는 조금씩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제 약은 안 먹어도 된다. 인두. 인두.